경북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자 도예명장인 문경 천안봉 선생이 달항아리 두 점을 경상북도에 기증했습니다. 기증품은 둥근 곡선과 풍만한 형태가 특징인 백자 달항아리와 흑유 달항아리로 도민을 한대 어우르고 세계를 품 안에 안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올해 83살인 천안봉 선생은 문경에서 채취한 흙과 유약으로 망댕이 가마에서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제작해 오고 있으며, 2002년에는 일본 왕실 도자기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.